할렐루야. 사순절 36번째 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부터 5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순절 또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인데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사탄을 기쁘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사탄이 좋아하게, 기뻐하게, 나 때문에 사탄이 북치고 장구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정말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탄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탄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니까 27절에 가가지고 사탄이 들어갑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에게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하는 방법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먼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 생각을 우리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의 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갔을 때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건 그 유혹이 유혹이 되지도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사탄을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사탄을 기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사탄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나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물질, 명예, 인기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렵게 만들 거예요.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거야. 염려를 집어넣을 것입니다. 걱정, 근심을 집어넣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너가 주려고 하는 것은 주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시작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사탄아, 네 유혹은 더 이상 나에게 유혹되지 않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 그리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 거야.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 거야. 이제 더 이상 너의 도움은 필요 없어 라고 그럼 우리가 사탄을 말씀으로 무찔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무찔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사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무찌르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 149편 6절에서 9절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찬양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성도들의 입에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죠. 예수님을 자랑할 때 사탄은 결박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다 있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자랑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더 이상 사탄의 유혹은 유혹이 되지 않는 거죠. 사탄이 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은 이미 예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고 퀄리티가 다른 거죠. 퀄리티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사탄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고 사탄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주는 편안함과 그런 기쁨은 유혹되지 않는 거죠. 그건 값싼 거죠. 잠깐 기쁠 수 있어요. 육신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잖아요. 우리의 영이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이 결박된다라는 거예요. 철고랑으로 결박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그 입술에는 찬양이 있고 두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시고요. 저는 특별히 좀 찬양을 권할 때 여러 찬양을 듣기보다는 찬양을 듣다가 어떤 찬양을 딱 만나잖아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좋아져요. 그런 찬양을 딱 만나면 여러분 그 찬양만 한 100번 들으십시오. 최소한 그 찬양만 100번을 듣고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감동도 받기도 하면서 정말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정말 뼛속 깊이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그 찬양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여러분 일독을 하고 통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생활에서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에요. 정말 말씀 한 구절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말씀 한 장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것을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도둑은 안 들켰을 때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들키면 도망가야 됩니다. 도둑은 그래요.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찰을 부르는 순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찬양과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기억하시고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감옥에서 뭐 합니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찬송과 기도를 듣기만 해도요 그들의 묶여있는 모든 쇠고랑이 다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여러분들 붙들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값으로 사셨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다.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보십시오. 사탄이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안 도망가고 견디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내시면서 여러분 그냥 슬퍼만 하라고 고난주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있음을 기억하고 승리하라고 이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송과 말씀으로 여러분 사탄을 몰아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지키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찬양과 말씀의 검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탄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들에게 무기를 주시고 사탄을 대적할 때 사탄이 도망갈 수 있는 무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님을 자랑할 때 찬송 부를 때 사탄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아버지 믿사오니 다윗이 수금을 켤 때 사울 왕에게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간 것처럼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찬송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인하여 사탄의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사탄이 도망가게 하시고 주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여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자녀들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셔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볼 때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와 같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의 영을 우리가 짓밟고 정말 발로 밟고 일어서서 정말 믿음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